우리 다인이 오늘도 건강하고 씩씩하고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다인이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달라달라달라달라달라라라. 우와, 우리 친구들 안녕. 나는 공순이라고 해.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우리 해피시아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되어 있어요? 우리 그럼 다 같이 전도사님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 사랑하는 우리 해피시아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와, 잘 지냈다고요? 신나고 즐겁게, 재미있게 잘 놀았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네. 와, 우리 친구들. 그러면 키가 쑥쑥쑥 자랐겠네요. 전도사님은 키가 자란 우리 에피시아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에피시아 친구들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대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이 다치지 않고 잘 자라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해피시아 친구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축하합니다. 와! 전도사님이 갑자기 왜 축하한다고 노래를 불렀을까요? 바로 오늘이 68번째 생일을 맞이하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축하합니다 하고 축하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와, 우리 친구들도 함께 만나서 축하 예배를 드렸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건데,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나서 예배 드리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워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두 번째 미션을 주었죠. 미션을 완료해서 보내준 다인이네.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인증사진 보내준 우리 친구들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해피시아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요.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8월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모두 예쁘게 자리에 앉아 볼까요? 오, 누가 안 앉았나? 와, 우리 친구들 다 앉았어요.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 손, 기도 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 오늘 교회가 68번째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축하하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성령의 하나님, 각 가정가정마다 찾아가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딸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너는 콩수나 뭐가 그렇게 즐거워?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그래서 나 너무너무 좋아.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거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날이라서. 그래 그래? 어? 오늘은 강석교의 68번째 생일이기도 한데 난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데. 오, 그렇구나. 그럼 이 시간 뭐 하는지 알아?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는데 기다려봐. 전도사님,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인가요? 해피시아 친구들, 모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다 일어났어요? 와, 다 일어났구나.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찬양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찬양할 준비 되어 있어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선생님들이 찬양하는 곳으로 가볼까요? 찬양하러 다 같이 출발! 하나님을 기뻐할 우리 기쁨이 기도하는 이 시간 하하하하 하나님을 응답할 야날랄라 찬양하는 우리
우리 친구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 드렸어요? 와,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시간 하은주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광석교회 영유아부 친구들 다 같이 기도 드릴게요. 기도 손, 기도 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월 다섯째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왔어요. 아직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성과 마음 모두 모아서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제 다음 주 벌써 9월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셔서 하루빨리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 다시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김길선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 두 귀 쫑긋, 두 눈 반짝 집중해서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주 동안 말씀 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꼬마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도 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해피시아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되어 있어요? 자리에 예쁘게 앉아 있다고요?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슝 떠나볼까요?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때는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을까요? 맞았어요.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두 귀는 쫑긋, 두 눈은 반짝.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나는 주의를 지켜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줄게요. 해피시아 친구들, 하나님 말씀 맛있게 먹고 믿음이 쑥쑥쑥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맞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 불러서 하나님 말씀 읽어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엄마, 아빠, 하나님 말씀 읽어주세요. 와!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대요. 엄마 아빠 말씀 읽을 준비 되셨나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3절 말씀. 아멘. 나는 주의를 지켜요 라는 제목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의를 맞이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주의를 보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오?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6일 동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어요. 그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쉬신 날이구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쉬시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안식일 날 가족들이 함께 모였어요. 오늘은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해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은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똑딱똑딱 시간이 많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을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과 안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날이구나.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 바로바로 주일날이구나. 주일 아침 처음 교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교회 사람들은 함께 모여 기쁘게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해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감사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아멘, 아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꼭 기억해요. 주일 아침 우리 교회 친구들이 모였어요. 주일을 지키며 기쁘게 예배해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 앞에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쁘게 예배하고 있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었어요? 처음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켰어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드려야 해요.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 손, 기도 눈.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예배하는 예수님의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피시아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예쁜 모습으로 기쁨을 드리는 해피시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미션을 수행한 가정들이 있었어요. 와, 미션을 완성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증샷 보내준 해피시아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길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기도할 거예요. 우리 해피시아 친구들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전도사님하고 다시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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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